네, 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거는 지금 양이 좀 많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이아가 요거는 지역이 어디죠? 서산. 서산. 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인 석영이에요. 일반적인 석영. 석영입니다. 일반적인 석영이에요. 일반적인 석영이고, 여기 보면은 네, 조금 경도는 나오지만 일반적인 석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투명도는 어떻게 하나 조금 뭐 일반적인 석영은 맞는데 일단 일반적인 석영입니다. 경도가 조금 야문 석영이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금돌이라고 금광석을 할때 이런 게 나와요. 일단은 약간 뭐라고 할까? 검은 구리 같은 그런 있잖아요. 광물질이 있을 때 이런 색상을 좀 띱니다. 그런 걸 말해요. 자, 아연을 띄거나 알루미늄을 띄거나 구를 때 이렇게 좀 하죠. 자, 여기 안 올라가죠. 그죠?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탈락. 자, 그러면 그 부류에 있는 것부터 골라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요게. 자, 그대로 안 올라가죠. 탈락. 자, 요것도 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거.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똑같은 거. 요거 마찬가지로. 오, 쏘리, 쏘리. 자, 이게 큰 건데, 그래도, 오호. 여기서 이쁜 목걸이인데, 자, 귀걸이. 목걸이, 귀걸이. 자, 팔찌. 네, 자, 이건 귀걸이 용도예요. 화이트 크리스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뻐요. 자, 요거, 얘가 조금 특이하다. 경도가 좀 있네, 야문데. 얘가 좀, 얘가 조금 다르네. 얘는 좀 다른데. 얘는 저쪽 돌이 아닌데? 얘는 그쪽 돌이 아니에요. 같은 건데 지역만 이렇게 틀리지? 지역만 틀리다고요? 네. 얘는 다른데, 이보세요. 얘는 다른 거예요. 이건 얘는 지금 물려 있어요. SIC가 물려 있는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SIC와 C가 좀 물려 있어요. 한 반반씩 물려 있는 그런 공용 이거는 공용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요건 다른 데서 나온 거 맞는데 이건 거기서 나온 거 맞아요. 네, 빨리. 세 군데. 세 군데? 네, 요게 지금 세 군데 세 군데에서 나왔다. 나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네. 요건 다르게 하나. 이거는 이제 다이아 사우 종류입니다. 이거요? 예,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다이아 사우. 반반씩 섞여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요. 나갑니다. 이제 나가는 거는 볼 필요 없이 제가 그냥 제끼겠습니다. 나갑니다. 요것도 나갑니다. 근데 얘는 조금 두껍 차이네요. 아닙니다. 경도는 좀 야문데 탄소 함량이 적은 그런 종류죠. 예, 오이고 얘는 조금 또 다른 녀석이네. 얘는 좀 다른 녀석이에요. 이건 들어가고, 얘가 조금, 지금 얘가 조금 틀리네.
얘는 지금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요거는 공룡의 이빨이거나 뼈나 이런 종류. 아, 이거 딱 이빨 같단 말이에요. 생긴 게 이빨 또는 요쪽이 눈이라고 치면 요렇게 생긴 건데 입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긴 게 입 같아 보이긴 하나. 자, 요렇게 보면은 얘가 눈인데 약간 여기가 요렇게 입을 갖고 있어요. 요렇게. 예, 일단은 진짜기 눈이라 치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건데 얘가 눈이면 그렇게 되는. 야, 이건 조금 좀 톡톡하네요. 요건 따로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따로 두고 잠시 잠깐만 요건 이따 좀더 자세하게. 요건 아니고요. 석영 화산한테. 요거는 일반성이 석영. 요것도 석영이에요. 네, 석영이 가벼운 거예요. 자, 이것도 일반적인 석영이에요. 어이구, 이 석영이 맞네. 요거는 잠깐만 봅시다. 투명도는 있는데, 투명도 있는데, 얘는, 석영. 요것도 아니고요. 자, 보시면. 예, 나가죠. 자, 일단은, 자, 이쪽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자, 요것도 아니에요. 자, 요것도 나갑니다. 자, 요것도 나가요. 이건 그냥 일반. 자, 요것도, 이것도 석영인데, 야, 이거는 주로 금광석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약간 금을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요런 게. 이게 지금, 은이나 금을 물고 있을 때, 요렇게 되는데, 납하고 금하고 의연 물 때, 요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쪽 부분이 조금 SIC가, 여기가 SIC가 물려있어요. 조금 물려있네. 여기가 조금. 다이아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 나머지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이건 뭐, 전체적으로 평균할 때는 아니라고. 이것도 아니에요. 밀도는 좀 높은데, 연속. 오, 이건 공룡 눈하고 이렇게 딱 포스가 보이네. 얘도 요쪽 지역도 공룡이 좀 살았는가 보구만. 대한민국 전체는 공룡이 낙원이라 할 정도. 옥공룡. 자, 요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요건 금광석에서 보통 나오는 거. 이건 러프 다이아하고 조금 닮았는데, 그래도 아닙니다. 조금 금도는 올라왔는데, no.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빨 같아 보이네요. 그건 돌멩이고. 네, 이렇게 불려 있는 건 다 석영이에요. 요것도 석영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 일직선 이렇게 물려 있는 건 석영이에요. 그런데 석영이면서도요 조금 다른 게 있네. 조금 다르다 얘는. 좀 달라요. 좀 다르네. 조금 들어왔네. 얘가 SIC와 C인데 전체는 다이아몬드를 하기 그렇고 이것도 다이아 사우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다. 다이아 사우 정도. 네. 조금 들어왔어요. 이 부분이. 이런 데는 안 들어왔고 이 부분이 좀 들어왔어요. 이것만 우리 내가 다이아몬드로 만든다 하더라도 질이 좀 나쁜 거예요. 상품서 가시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음. 다이아 싸움. 다이아 싸움이 두 개가 다이아 싸우고 두 개 나왔네. 어? 얘도 조금 얘도 조금 아이고 얘 봐라.
이거는 다이아몬드하고, 오, 이건 조금 다르네. 오, 이거 봐라. 얘는 조금 틀리, 다르네. 얘는 좀 다다해. 오. 아니, 이거를 그쪽에 지은 거 맞아요? 진짜로? 네. 지역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은 내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공룡이 그리된 건 맞아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이건 다이아몬드예요. 이거는 다이아가 들어온 거. 요거는 하나 들어왔네요. 근데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지역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하고, 예. 요거는 지금 공룡의 발톱이나 발가락이나 또는 머리통 새끼 공룡일 수도 있고, 이제 두 가지 설이 많습니다. 이빨일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하여튼 다이아는 맞네요. 예, 아주 조금 야물어 들어왔어요. 이런 정확히 평균 값으로는 다이아가 들어왔어. 질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탄소 함량이 좀 많은 녀석인데. 용은 아니고 좀 들어온 부분도 있고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들어온 부분도 있고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애매하다. 이건 다이아 싸우 50대 51거다. 얘는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내 마음이네. 요거는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녀석. 요런 게 간혹 있어. 간혹 있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가 결론은 조금 이따가 나옵시다. 이건 아니에요. 석유. 이건 잠깐만요. 이것도 고민에 빠지네. 결론 아니다. 아, 참.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녀석이다. 거의 9. 거의 레벨이 한 사파이어급 돼요. 근데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이거는 무슨 사파이어라고 해도 가운데 토파즈보단 더 세요. 그러니까 한 9는 나와요. 9는 나오는 녀석이니까 옐로 사파이어 하면 딱 맞겠네.
옐로 사파이 정도 하면. 다이아사우라 해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요건 아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오이고, 이건 화석 같네요. 오가고 여기 이래가지고 낸. 오이고 좀 특이하게 광물질도 같이 있네. 굉장히 무거운 녀석. 뼈가 이제 옥화되고 그래된 규화석도 아예 규화석 같은 그런 종류 같아 보이네요. 이건 아니고. 아, 재밌는 게 많네요. 역시 이것도 공룡이에요. 육지공 요거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건 진짜 공룡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네, 이거 아닙니다. 네 이것도 아니고 자 이것도 아니고 자 잠깐 이것도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옥이나 그런 거 아니고 잠깐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가볍죠. 아닙니다. 자 이것도 아니에요. 수정 옥 그리고 네 이것도 네 아니네요. 요것도 보세요. 부드럽고 하지만 짝 나가죠. 잠깐만 이 뭐야. 재밌네. 요런 데는 이제 주로 금돌이 금이 좀 있는 그런 녀석이 많을 거예요. 얘는 이제 주로 좀 화산 활동에 의한 생기는 거라서 요런 거는 이제 금이 많아요. 좀 가볍네.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쫙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가볍. 이렇게 아니에요. 뼈 종류하고 이 동네가 공룡이 좀 제법 살았네. 응? 뼈가 많네요. 뼈가 이 동네가 뼈가 많이 살았네. 뼈가 많네. 확실히 육지 같네요. 왜냐하면 동글동글하지 않고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야 이거 봐 이빨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고 아닌가. 주로 내과에서 발견한 거죠. 아니면 산 자체에서 발견했나요? 바닷가인데. 바닷가? 예. 아 그렇습니까? 아예 바닷가 아니면 섞여 있는 산은 뭐 바다에 아니 섞여 있는 예, 그럴 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굴러온 게 얼마 안 되는 곳에서 굴러. 요거 보세요. 이렇게. 그럼 그렇지. 약간 난 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바다가 맞지. 이게 바닷가일 텐데. 그래. 얘는 바닷가가 맞아요. 아니고. 자, 이것도 네, 요 밀도가 좀 높네. 밀도가 높은데. 똑같네. 아까 그거하고 같은 녀석. 네, 같은 녀석. 아닙니다. 다 이제 석영 중 일반적인 화산 활동에서 생긴 녀석들. 네, 아니에요. 요는 뼈가 이리 된 거. 주로 뼈가 많네. 뼈가 옥이 된 게 많아요. 이 녀석 이빨 요리 딱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빨. 이빨을 많이 주우셨네. 그 동네 공룡 이빨이 큰 게 많다. 이것도 무슨 그 근육뼈 같은 것 같아요. 뼈가 그거 된 거예요. 이것도 뼈가 이제 옥으로 넘어온 케이스가 많네. 얘도 진짜 이것도 옥공룡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동물 지질 구조가 있네. 얘도 아주 특이하다. 자, 이것도 아니에요. 얘도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사파이어 종류 같다. 얘는 사파이어 같네. 블루 사파이어다. 블루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인데 맑은 건 아니고 질은 좋은 편이 아닌 것 같고. 네, 질은 안 좋고요. 자, 이거 아까 자, 다시 보시고 이빨인지 이제 긁히는단 말이에요. 이건 또 야물다고. 여기는 긁히는데 이봐 여기는 또 끌어가고. 결론 두근두근두근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다이아 사우. 얘도 다이아 사우. 자,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고, 얘는 다이아몬드 확실하고요. 다이아몬드 맞아요. 부드러우면서도. 자, 요 녀석이 지금 아까 그 두 개는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아니, 네. 아니고 지금 얘랑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이아고, 전 다이아 사우고. 자, 세 개가 다이아 사우고. 자, 요게 지금 내가 이제 이 녀석 색깔이 이뻐요. 요 녀석이 뭔가 보수 같은 포스가 좀 남달라. 이거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이렇게 매우 특이합니다. 손이 이 정도면 제법 큰 거예요. 지금 한 2000 캐럿 정도 되겠어요. 2000 캐럿 넘을 것 같아요. 자, 이쪽도. 야, 이게 은갈치가 있단 말이야. 이거 은갈치가 있는데, 이건 또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 사방팔방을 해봤을 때, 이쪽은 들어가고, 이건 또 안 들어가고, 여기. 그래도 평균값이 통과가 되네. 야, 이거, 야, 이것도 딱 보니까 이건 다이아 포스가 있거든. 자, 결론 조금만 더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야, 실은 어렵다. 아, 얘가 지금 최고의 난제네. 야, 뉴 데이터로 가야 되냐, 다이아로 승인할 거냐, 지금. 에, 고민입니다. 이건 이제 다이아 중에 한 88 정도 되는 다이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88 다이아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다이아면 상당히 괜찮은 다이아예요. 말 한마디에 사장님 인생이 달라지네요. 아, 지금 고민해. 이건 고민인데. 지금. 야, 이게 지금. 이걸 한번 갈면 좋겠는데. 살 민대 갖고, 민대 갖고 쫙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다이아 싸우냐 다이아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돼. 다이아 싸우냐 다이아냐 이거예요. 현재로서는 다이아 싸우냐 다이아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이아 싸우라도 상품이에요. 다이아 싸우라 상품인데 색깔이 이뻐요. 이만의 블루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질이 좋은 블루 계열로 될 거냐 아니면 자 질은 좋, 그 연하긴 해갖고 아, 이제 안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이거 현미경 넣읍시다. 결론 현미경 한번 넣고 결론 내려드릴게. 네. 자, 이제 이럴 때는 내가 현미경을 넣습니다. 일단 긍정적이에요. 일단은 일어나 전화 축하드립니다. 다이아 사우나 다이아든 축하드립니다. 요 정도면 캐럿이 제법 나오잖아요. 한번 볼게요. 471g, 471g, 471g이면 2000 캐럿이 넘네요. 그죠? 5420, 2000 캐럿, 471g이에요. 네. 자, 이상 한국강의 보석캘 카페, 앵두금 성분 보석소, 또 우리 다이아몬드 카페 한국강의 보석감정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한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 네, 고민 좀 해볼게요. 자, 이상입니다.